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조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과는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국내 증시 보시면 어제도 우리 증시 막판에 상승폭을 더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아무래도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대외적으로 바뀐 것은 없는 달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도 매매 시그널 통해서 종목별, 시장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시작 전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0.36%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요 2,4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0% 하락한 채로 803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게 움직인 증시를 소화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으셨는데 과연 장중에도 계속 그 흐름대로 움직일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분님과 함께 종목별, 시장별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특징적인 종목과 시장 흐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이미 연준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모습이죠. 예, 하지만 우리 시장은 비교적으로 선방하면서 좋은 장세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들어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또 어떤 분위기 이어가질 수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어제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위주로 함께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0.86% 오른 2,47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딛고 이틀 연속 상승을 해서 2,470대를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이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급등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어제 하이브가 장중 7%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기업들의 공시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예,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3,6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취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코오롱은 계열사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33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해당 종목들 어떤 흐름 이어가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늘은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 장세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6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6만 전자를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일 대비 0.54% 하락한 46만 원 선. SK하이닉스가 어제는 올라졌지만 오늘은 전장 대비 1.16% 하락하면서 94,100원 선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일 대비 0.12%,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 대비 0.73% 하락한 54,1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기아까지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전일 대비 1.11% 하락한 62만 5천 원, 현대차가 0.51% 하락, 삼성 SDI가 1.67% 내린 58만 8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네이버도 전장 대비 1% 하락할 것 같고요. 기아도 1.24% 하락하면서 79,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26% 오르면서 807선을 회복을 해줬는데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800선을 회복해 준 게 지난 26일 이후 3거래일 만이었죠. 어제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세로 마감을 해줬고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전일 대비 0.28%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가는 71,900원에 잡혀 있고요. 에코프르비엠이 전일 대비 0.09% 소폭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LNF도 0.39% 하락하면서 229,600원에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HLB는 큰 변동성 없는 모습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주면서 어제와 같은 가격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14% 하락한 52,200원 선까지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2.29%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하락세가 오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55,5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전일 대비 1.02% 하락한 77,600원. 다만 에코프로는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0.52%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115,500원이고요. 이 알테오젠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장 대비 0.94% 하락한 63,1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장 대비 1.19% 하락하면서 75,000원의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특징주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G2파워 어제 25%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원전 비중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을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격은 16,150원에 잡혀 있습니다. 덕산데코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4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의 94%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덕산데코피아가 한국에서는 가장 큰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장 대비 23% 넘게 올라섰습니다. 오늘도 1.5%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2만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리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치료 목적용 기기인 ALTMS 시험 장비를 미국으로 수출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해당 소식에 18% 넘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0.63% 소폭으로 오르면서 15,85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6%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1,3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나와 있습니다. 영풍 정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 계열 분리 추진에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고요. 어제는 15%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은 1,850원에 잡혀 있습니다. 긴축 압력 확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이 기대감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기업 이익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9월 1일, 9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하지만 반면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들도 차차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러한 지표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출발 증시가 떴습니다. 코스피 1%대 하락폭 보이면서 출발하고요. 코스닥도 0.82% 약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분위기 바꾸어 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서 개장 상황 짚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 무난하게도 잘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거라는 관측들이 좀 많더라고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계속 분위기였지만 아시겠지만 뭐 중국 쪽에서의 그런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와지면서 뭐 반도체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물량 소화 과정을 어제 못했던 부분이 오늘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뭐 8월 수출 통계 이 부분도 중요한데 뭐 적재가 예상되죠. 수입이 증가했고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 적극적인 어떤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 수출 지표와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기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한국 주강이 15.73%, 대림통산이 2.08%, 다이나믹 디자인이 1.33%, 삼화왕관이 1.08%, 두산 에너빌리티가 0.7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게 종이목재죠. 이건산업이 3.39%, 페이퍼 코리아가 0.52%, 세림포장이 0.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SK텔레콤이 지금 0.38%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통신업종이 좀 잘 버티는 모습을 좀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9월달에도 시작을 했는데,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존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에 대한 매력 외에는 지금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우선 그 항상 시장에 어떤 거시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나마 잘 버텨주는 게 이 시기 때는 항상 통신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통신업체에 대한 고려도 포트에 담아주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성장을 하네요. MH 에탄올이 4.6%, 크라운 제과가 2.17%, 고려산업이 0.83%의 상승세로 보여주고요. 지금 우성 같은 게 0.8%, 그리고 해태제과식품이 0.5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전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게 출판 매체 복제죠. 이 신텍 카바이오가 지금 4.35%, 에이트원이 2.69%, 양지사가 1.99%, 수산 INT가 17.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은호 같은 경우가 이 그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가 좀 또 오늘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JH케미칼 같은 경우는 8.8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 중소형 화학 업체들이 오전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캠프로스트가 3.78%, SD생명과학이 3.28%, 세비케미 3.18%, 유보텍이 2.94%, 상하프론테크가 2.83%, 이 전진바이오팜이 2.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 업종도 지금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는데 대명에너지 3.24%, KH건설이 0.67%, 동신건설이 0.16%, 일진파워가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담배 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네오크레마가 1.55% 상승세, 삼국맥날치가 1.51%, 제주산업 1.39%, 창해에탄올이 지금 1.21%, 카나리아바이오가 1.07%, 미래생명자원이 1.02%, 그리고 팜스토리가 1%의 지금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좀 한국맥널티에 대한 뭐 변동성도 그렇고 상승 여력이 좀 계속 나오네요. 아시겠지만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이 이상 기후 때문에 이 원두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커피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맥널티 같은 경우가 커피에 대한 생산부터 이 제조 완성까지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맥널티에 대한 만약 커피 가격, 원두 가격이 오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맥널티를 생각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송 장비 부품 업종도 시장 대비 조금 선방하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디젠스가 3.55%, 케세코리아가 1.86%, 우리산업이 1.15%, 홀라이세원이 0.8%, 유니크가 0.7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을 전 기업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68% 하락, LG에너지가 0.86% 하락, SK하이닉스 2% 하락, 삼성바이오로스 1.08% 하락, LG화학이 1.9% 하락, 현대차가 1.02%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유리하게 좀 포스코홀딩스가 0.2%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인 사항이고 전 기업 다 오늘은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의 3.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약간의 시장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지만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죠. 자회사 SK온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지금 현재 SK온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경고점이 나온 시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관심을 지금은 좀 다시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저는 SK이노베이션을 봤을 때는 좋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폭을 크게 키우네요. 세트랑헬스케어가 2.2%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2.23% 하락, LNF가 2.3% 하락, HLB가 지금 0.71%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3.79% 하락, 서비스가 2.8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VBP 업 어떤 중국 쪽에서의 정부 주도로 이 대량 매수했을 때 이 판매 단가 떨어진다는 우려였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과정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판매 단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수량이나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어제도 좀 높아졌고 오늘도 좀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시장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으로 제약, 바이오나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현재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어가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1%대 하락폭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잡아주시죠.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 추세가 좀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 경기 추세는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2,400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또다시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9월 첫날인 오늘은 큰 폭의 상승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약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 추세선의 지지선, 그러니까 2,400에 대한 플러스 알파죠. 이 부분에 대한 지지선들이 확실하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바닥 다지는 국면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의 여파 부분들이 현재 9월, 8월 중순, 만약에 이게 한 달의 여파가 계속이 된다면 9월 중순까지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현재 추석 이후에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와줄 확률이 많고, 그 전에는 좀 급등락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개연성에, 나와줄 방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을 한 템포 쉬어가서 9월 초보다는 현재 추석 이후로 방향성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을 좀 했던 것 때문에 오늘 좀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아직 추세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수했던 상황 부분들은 현재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랠리가 펼쳐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에너지 특수 쪽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방산하고 조선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현재 바이오의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학회가 연달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에 대한 상승했던 트렌드도 좀 포함이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잠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들 한번 쭉 살펴보면은 오늘 SD바이오센스 부분들이 SD생명과학이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도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지 물론 이제 에이비온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올라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들의 움직임들 한번 잠깐 스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박셀바이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CLT 기술의 원조로서 먼저 랠리를 크게 줬던 그런 상황이고요. 2단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조종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CRT 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그 앱클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와주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13,000원대 제가 이야기를 좀 했고요. 현재 기업의 내용 부분들은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이중 항체, 그다음에 CRT 기술, CRT 기술이 8월 임상 관련된 9월 임상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공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 올라갔고. 오늘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한 번 더 간다는 어떤 시그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박셀바이오가 크게 급등하기 전에, 급등하고 나서 하나 이제 시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SQ라는 종목이죠. SQ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또 밀려 항암제 쪽에서 약간 특화된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S큐브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바닥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섯 배 정도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파이브 버거가 이제 탄생이 된 거죠.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2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주는 흐름들이 41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뭐 접근을 좀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호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유틸릭스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유틸릭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약간 뭐 이 저점에서 보면은 약간 5천 원대에서 보면은 현재 그 100% 가까이 이제 올라간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밀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S큐브 쪽의 후발적으로 넷플론, 유틸릭스 이런 종목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로 코로나 관련 또는 온수 유통 관련된 이슈가 좀 현재 다시 한번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 있는데 이게 한국 BNC 현대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차트로 보면은 전체 쌍바닥 패턴에서 상승과 조정 그리고 한번 2분의 1점에서 V자로 올라섰던 내용들이 나와주는데 온승의 주창 관련해서 FTA 패스트트랙을 형성한다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동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현대바이오에서 만약에 동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연두 치료제는 아직 인간의 온수기 주창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통계를 보면은 치료제 쪽 그다음에 백신 쪽이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동물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동물 데이터만 가지고도 만약에 천연두 치료제가 승인이 된다 하면은 온승이 주창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간 승인을 밟아야 되는데 먼저 선행적인 승인이 펼쳐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온승이 주창에 대해서도 승인이 내려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인간 태조 실험만 간단히 포함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한국 BNC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BNC도 9월 8일이면은 현재 FDA에서 최종적인 서류 심사 통과 여부가 남아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차트로 보면 쌍바닥 패턴에서 한번 크게 상승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21수 60일선 수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정배를 타고 한번 슈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정제를 한번 슈팅이 되면은 좀 색신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은 급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금 한번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한번 보면은 한국 주광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때 상승을 해줬는데 아마도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2차 전지 쪽 부분 또 히터드 쪽하고 연관이 좀 돼서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이제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와 연동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이 포스코 관련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군도 약간은 뭐 순환매로 약간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 전체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21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현재 상각 수렴령을 보인 이후에 장대 양봉에 약간 숨구르기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중에서 한번 의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보만 필셀이 눈여겨보이 현재 그 나와주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연료전지 쪽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경이 낮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SPO셀이나 아니면은 그 동화화성, 화성 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뭐 보면은 동화화성도 괜찮고요, SPO셀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두 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흐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통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전까지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재 코스피가 1.43%, 코스닥은 0.86% 정도 하락폭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여파, 이 여파가 오늘 국내 시장에 좀 펼쳐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미국 증시 하락보다 국내 증시 하락이 항상 뭐 대체적으로 좀 적은 하락폭이 훨씬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1.5%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삼성전자 한 2% 정도, SK하이닉스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이 이 두 종목의 뭐 매도 금액도 그렇고 하락폭도 상당히 좀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자체도 지금 보시면 이 1346원으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 외국인 수급에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DF 환율은 이보다는 좀 낮았었는데 국내 증시에서 조금 더 이 달러의 강세가 이 전에 이 전날 밤에 마감했던 환율보다도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더 이 달러의 강세가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과 그리고 수출주 이 대형주들의 국내 대형주들의 좀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후장까지 좀 본다라면은 낙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환율의 달러의 강세도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장 초반에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지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좀 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시장을 좀 잘 분석할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그 SK 이노베이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다가 사실은 이 최근에 좀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뭐
전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 한 8%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20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지금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하락을 하면서 18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가 달라진 부분들은 사실 없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OIL도 그렇고 최근에 며칠간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 그런 이유보다는 뭐 최근에 좀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이 종목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뭐 8월 초 그리고 뭐 8월 중순 정도까지 괜찮았었다가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부터 연준 위원들이 좀 보수적인 발언들을 계속 좀 쏟아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 조금씩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하게 좀 부정적인 어조로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유럽 물가까지도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변동성 상당히 확대되고 예민해지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단기간에 좀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는데 뭐 오늘은 제가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었던 대형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 하락에 대해서는 대형주들 뭐 실적이 깨졌다라든지 회사의 펀더멘털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들까지는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도 얼추 이 하락까지 하락 바닥까지 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종목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지금 자체는 뭐 오늘까지는 좀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까지 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뽑아 주셨을까요? 네, 진에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 분위기가 이 오늘 같은 경우 뭐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좀 좋았죠. 오늘 항공주들이 사실은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거는 첫 번째는 실적이었죠. 1분기도 적다, 2분기도 적다. 그리고 고유가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실적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많이 해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 유가가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에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적자지만 2분기에 대한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 진에어 같은 경우는 LCC 중에서는 가장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외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최근에는 이 국내 같은 경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본이 좀 더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외 여행객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진에어는 LCC 중에 가장 빠르게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2분기 적자라는 부분보다는 적자가 빠르게 줄었고 지금 여행객 수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 4분기 흑자 전환 가장 빨리 한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진에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이 한번 됐던 종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주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있죠. 여행사는 어떤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조금은 이 PCR 검사 같은 것들이 좀 느슨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와도 더불어서 여행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네, 여행주를 사실 LCC와 주가 흐름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입국적 코로나 검사 폐지도 했고 특히 일본이 여행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행주들도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의 족쇄가 풀리면서 관련돼서 항공주와 함께 여행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흐름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이 변곡점에 대해서 늘 짚어주시는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업사부님,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제도 상승하는 와중에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포인트에서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제까지는 8월이었고요. 오늘은 9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월이 바뀌는 상황,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큰 자금들이 어떤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실질적인 움직임보다 가야 할 길보다 조금은 더 과도한 상승이 나왔지 않을까. 그것을 어제 하루 바로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어제 상승이 조금은 오버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8월을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가 보통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이틀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 방송을 하고 40분에 종료하고 정말 변곡은 변곡이구나. 아침에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방송 끝나고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어제도 확인하고 그제도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이렇게까지 가는 건 조금 오버되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미국 시장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반등이 특히 어제 엄청나게 셌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8월의 마무리 부분들에서 수익률 마사지 혹은 리밸런싱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시 끄집어서 봐야 되는 포인트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유로존의 8월 CPI 물가지수가 지금 9.0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의 물가 인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가지수가? 그런데 9.1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상치보다도 상회를 했고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아직도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왔는데 이게 장초에 어제 장초 미국 시장에 장초에 고용시장 둔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8월 ADP 민간 고용이죠. 그래서 민간 고용 증감이 3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반도 안 되는 13만 2천 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예상치보다 뚝 떨어지는 부분들이었고 우리가 파월 연준 의장이나 혹은 뭐 바이든 대통령, 제니 옐런 같은 이런 분들이 자 미국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 나오는 것 같지만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닙니다. 왜요? 고용이 탄탄해서요. 자 그리고 경기 침체 나온다 하더라도 고용이 탄탄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직 돈을 벌고 있으니 소비는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지금 저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 나와서 나쁘다 하더라도 모아놓은 돈, 저축해놓은 돈 가지고 소비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자, 힘들 겁니다. 가계도 기업도 매우 힘들 건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서 기대감들을 상당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건드락이라는 분을 아시죠? 건드락이라는 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더욱더 뚜렷해졌다.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포인트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시장은 자꾸 희망 고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떤 시황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를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내서 올라가려고 하는 포인트들인데 계속해서 우리 옛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한 분이, 현명한 어머니 한 분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데 뜨개질을 하셨는지 뭐 요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이 한번 뛰어 올라와서 양치소년의 반대죠.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들이 사람을 죽였대요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최근에 연준 인사들, 이제 특히 또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그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께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4%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세게 얘기하시는 분위기도 한데요. 인상도 매우 강한 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풍공 흐름들도 보시면은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은 그렇게 없이 쭉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놓는 정도까지 나와야 될 것 같고 방금 나스닥을 보셨을 때 60이동 평균선이 깨졌죠. 그래서 자칫 우리도 지금 60이동 평균선이 깨지고 지난 요 저점까지 깨질 수도 있고 어제도 뭐 조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 무색하게 반등이 좀 셌습니다만 아직은 저는 2,400포인트 혹은 최악의 상황이 가면 2,350 정도까지는 아직은 의심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만약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랬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장이 터닝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만약에 오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못한다라면 오늘 목요일인데 또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등등등 중요 이벤트들이 쭉 있어서 관망 심리도 꽤나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주식을 매집을 계속해서 모아가서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고 그래서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또한 지금 현금 비중은 높일 수 있다면 그런 종목이 있으면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풋이라는 종목이 지금 170% 상승을 하거든요. 또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지금 1900개 정도의 종목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10개 갖고 있으면 8~9개가 하락을 하니까 그 손실을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하는 상승장일 때는 굳이 파생까지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필요함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또한 내가 파생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생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시장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가 조금은 분석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식 쪽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단타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정말 이 변곡의 시간에 업사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연결 이후에 시장이 우상향해 주면서 큰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도 앞으로 오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업사부님께서 전략을 좀 잘 시나리오별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업사부님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접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오늘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어제도 사실 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YNTEC을 말씀드렸죠. 또 어제도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에는 뭐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 어저께 분명히 10,000원 이하 부분에서 봤으니까 혹시나 10,000원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냥 손에 안 보고 본전에 던져버리면 되죠. 그래서 현금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봐야 된다라면 우리가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태양광 풍력 쪽 이제 움직임들이 괜찮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계속 밀려버리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조금 힘이 빠지긴 합니다만 성광밴드, DK랑 이런 종목분들이 좀 좋아요. 그 중에서
성광밴드 정도를 한번 노려보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하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마켓 파워, 업그레이드가 된 우리의 마켓 파워가 오늘 이제 상방 분위기를, 터닝을 알려주게 된다면 그때 시점에서 사면 좋겠는데 그 가격이 얼마 될지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접근해본다면 16,500원 정도 부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공략 가능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수익이 3% 이상 나오거나 오늘의 고점 정도 진입을 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수익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 좀 생각되고요.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파생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 파워 이런 부분들로 시장 터닝 포인트를 좀 잡아내기가 수월한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가 뭐 하루 종일 여러분들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좋은 포인트들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서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